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잘 싸울 것 같고 잘 살아남을 것 같은데 엄청 네 함께 지내고 있는 남산의 도움으로 또 남산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네, 친구입니다. 그 남산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남산과 함께 액션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. 어떤 부분 신경 썼나요? 연기하면서 아무래도 좀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테크닉적인 동작들보다는 좀 현실적이고 그런 동작들 위주로 좀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활은 아마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급자족으로 만들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. 또 아무래도 저도 항상 주먹으로 했던 액션들이 많았어서 또 전작에서도 엄청났죠. 예. 감사합니다. 예. 그래서 좀 몸에 익히기 위해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도 계속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좀 능숙하게 보이기 위해서 네,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쓰면서 네,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활 쏘는 그 모습도 연습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했습니다. 네,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